네, 이 시간에는 지오메트릭 버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메트릭 버퍼는 우리가 원하는 물체를 미리 정해진 물체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물체의 어떤 특별한 외형을 기하 형태를 만들고 싶을 때 버퍼에다가 어레이로 이렇게 써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좀 배우기에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웹GL에 대한 인터페이스도 조금 배우셔야 되고요. 웹GL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로우 레벨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다루는 것이다 보다 보니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혹시라도 이해를 하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공부를 잘해서 이해를 하신 분들은 다음에 복잡한 기능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뭐 이겁니다. 지오메트리입니다. 지오메트리인데, 기본적으로 지오메트리 내부에 들어가면 어찌됐든 간에 버텍스들과 그 버텍스들을 구성하는 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썼던 박스 지오메트리든 실린더 지오메트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성으로 되어 있고, 이 구성에 의해서 버텍스 가까이 꼭지점들은 버텍스의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개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속성들을 정의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기 앞서서 먼저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제 웹GL인데요. 웹GL 파이프라인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그린 건데요. 먼저 웹GL에다가 버텍스 버퍼에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쉐입을 집어넣습니다. 버퍼니까 당연히 이제 메모리겠죠. 메모리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물체는 이렇게 생겼어라고 버텍스 버퍼에다 넣어줍니다. 이쪽 영역은 GPU 영역이죠. 그러니까 버텍스 버퍼에다 무엇을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GPU 메모리에다 무엇을 설정해서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버텍스들을 뭘 하냐면 이제 버텍스 프로세싱을 하는데, 여기서 버텍스 프로세싱이 나온 것들을 프리미티브 프로세싱이라는 걸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프리미티브 배웠죠. 지오메틱 프리미티브라고 해가지고 3.js 프리미티브는 굉장히 좀큰 거였어요. 박스, 뭐 도넛 모양, 뭐 이런 것들, 실린더 모양 이런 것들이었는데, 여기서는 프리미티브가 진짜 진정한 의미의 프리미티브입니다. 웹GL에서는 프리미티브로 그릴 수 있는 물체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점, 하나는 선, 하나는 삼각형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3.js는 웹GL 렌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점, 선, 삼각형밖에 그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들어온 버텍스들의 속성들을 가지고 점을 찍던가 선을 그리던가 삼각형밖에 못 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스를 그렸는데요. 박스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스는 여러 개의 삼각형들이 모여서 박스 모양을 구성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첫 번째, 버텍스들을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줘야 되겠죠? 여기 넣어주는 방법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버텍스들을 쭉 넣고요. 이것들을 그림을 어떻게 그리겠다, 선으로 그리겠다, 점으로 그리겠다, 삼각형으로 그리겠다라고 정의하면서 이 버텍스들을 어떻게 엮어서, 어떤 방식으로 엮어서 점, 선, 삼각형을 만들 것인가를 웹GL에서는 다양하게 정의합니다. 다양하게 정의해요. 그런데 3.js는 그게 조금 좀덜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웹GL보다 3.js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능이 줄어들긴 했지만 기본적인 구성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구성을 하는 방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해하셔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어트리뷰트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어트리뷰트가 너무 뜻이 많죠? 속성, 무슨 특성 등등이 많은데, 여기서 어트리뷰트라고, 3.js에서 어트리뷰트라고 하면 이건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버텍스의 어트리뷰트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버텍스의 어트리뷰트는 이런 겁니다. 봐요. 지금 이건 3.js 예제를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이 지금 육면체죠. 육면체 박스를 잘 보시면 여기 이제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선을 잘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면체를 그렸는데 어떻게든 렌더링이 됐어요. 여기는 어둡게 렌더링이 됐고 여기는 밝게 렌더링이 된 걸로 봐서는 빛이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빛이 비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명이. 그런데 첫 번째 육면체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 모든 걸 뭘로 그렸다? 삼각형으로 그렸다는 겁니다. 삼각형으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한 면이 육면체라고 하는 건 사각형 면 6개가 있다는 뜻인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 아, 삼각형, 사각형을 쪼개서 삼각형 두 개로 만들고, 그러니까 12면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면이 12개예요. 삼각형 12개로 정육면체를 그린 겁니다. 그러면 버텍스는 몇 개냐? 라고 생각하면, 오, 교수님, 버텍스는 8개 아닌가요? 네, 버텍스는 8개입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 똑같죠. 이 버텍스는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삼각형 5개가 공유했었으니까요. 버텍스는 하나만 있고 삼각형마다 공유했었어도 돼요. 네,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쓸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버텍스 어트리뷰트에는 무엇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네, 포지션이라고 하는 좌표가 있어요. 네, 이 버텍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걸 공유하고 있는 다섯 개의 삼각형이 좌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유해서 써야죠. 그래야지 메모리를 아낄 수가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어트리뷰트 중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노멀 벡터라는 겁니다. 노멀 벡터라고 하는 건 죄송합니다. 노멀 벡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노멀 벡터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물체 위에 어떤 면이 있겠죠. 면에 이 면이 바깥을 향하고 있는 수직 방향의 벡터를 노멀 벡터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법선 벡터라고 부르죠. 법선 벡터. 법선 벡터니까 봐요. 여기서 봤을 때 이 면을 요 삼각형 기준으로 봤을 때 요 버텍스는 어떤 법선 벡터를 가져야 되냐면 이 방향의 법선 벡터를 가져야 됩니다. 이 방향의. 그런데 이 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방향의 법선 벡터를 가져야 되고요. 이 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삼각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법선 벡터가 이 방향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 방향을 향하고 있어야 되냐면 나중에 이 법선 벡터를 가지고 이 광원과의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합니다. 내적이라는 걸 계산해서 이거의 밝기를 결정하는데, 그러면 이곳에 노멀 벡터가 모두 같이 있다면 여기서 똑같은 색이 돼버려서 이 면이 어두워지지 않겠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러면 이 좌표, 이 버텍스 입장에서 요 버텍스 좀 다르게 그려볼게요. 요 버텍스 이 다섯 개의 버텍스가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나중에 메모리를 관리하거나 프로그래밍을 할 때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중복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씁니다. 왜냐면 포지션은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유해서 쓰게 만들고 법선 벡터는 따로 이렇게 따로 가지고 만들고 이 법선 벡터하고 요 법선 벡터하고 요 법선 벡터는 같은 걸 쓰니까 요 두 개는 같이 공유하게 만들고, 그게 더 복잡해요. 더 복잡하고 계산하는데 시간만 더 걸립니다. 그거 조건문으로 계산하는데 시간만 더 걸리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안 쓰고 일반적으로는 공유하지 않도록 씁니다. 그렇지만 이걸 버텍스를 공유하거나 또는 버텍스의 순서들을, 이 순서들이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 순서대로 쭉 일렬로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인덱스를 통해서 삼각형을 구성하는 방법도 실습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외에도 노멀 벡터 외에도 UV라고 하는 게 있는데, UV는 뭐냐면 여기다 텍스처 매핑, 여기다 그림 같은 걸 이제 그림을 매핑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그림의 좌표를 매핑시키는 UV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난 이 삼각형을 무슨 색깔로 그리고 싶어, 그래서 버텍스마다
컬러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웹지에 대해서는 등등등등등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다른 속성을 여기다 어사인해 갖고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js는 기본적으로 정형화돼서 이 네 개를 기본적으로 제가 이 네 개의 속성 어트리뷰트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속성을 사용할 때 보시면 아, 이 속성은 XYZ 세 개의 컴포넌트로 되어 있는데 나는 포지션을 쓸래, 나는 노멀로 쓸래, 나는 UV를 쓸래, 나는 컬러로 쓸래, 이렇게 그 3.js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버텍스에는 어트리뷰트가 있다. 3.js는 네 가지를 지원해준다. 포지션, 좌표, 버텍스의 좌표, 버텍스의 색상, 그 다음에 버텍스의 법선 벡터, 그리고 텍스처 매핑을 위한 UV 좌표. UV 제품인데 나는 3차원 텍스처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UVW, 그걸 3차원으로 정의하면 됩니다. 3차원 정의하더라도 UV라고 쓰면 됩니다. 예를 들면 컬러는 나 RGB만 쓸 거예요. 그럼 3차원이겠지만 RGBA도 쓸 거예요. 그럼 4차원이겠죠? 그럼 4차원이라고 정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프리미티브 어셈블리라고 하는 걸 하는데 프리미티브 어셈블리는 웹지의 관점에서 보면 프리미티브는 세 가지라고 했어요. 점, 선, 그 다음에 삼각형. 그러니까 들어온 버텍스가 이렇게 쭉 들어왔어요. 그러면 버텍스의 예를 들면 포지션만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XYZ가 쭉 들어왔겠죠. 그러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포인트 같은 경우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들어온 XYZ가 각각이 점 하나겠죠. 그러면 XYZ를 점을 찍으면 돼요. 그렇죠? 뭐 포인트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라인은 어떻게 되냐면 간단한 방법은 버텍스마다 두 개씩 짝을 줘서 선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또는 이게 쭉 다 이어진 선이라고 생각하고 쭉 이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버텍스 0번, 1번, 2번, 3번, 4번이 있을 때 방법 1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겠고요. 방법 2는 다 이어졌다고 생각해. 이게 방법 2고요. 방법 3은 이걸 다 그린 다음에 맨 끝에까지 다시 돌아오는 루프가 있다고 생각해. 이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라인을 그리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포인트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점만 찍는 거니까. 삼각형은 웹지에서는 다양한 삼각형을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3.js는 하나만 제공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버텍스를 세 개씩 묶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묶습니다. 세 개씩 묶어서 삼각형을 계속 그려나가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트라이앵글즈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어셈블리 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이겁니다. 3.points 요게 좀 이상해요. 어떤 건 S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건 뭐 안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3.js에서 라인을 그리는 방법은 라인인데요. 3.line인데 3.line으로 오브젝트 크리에이션을 하면 이게 뭐냐면 전부 이어진 라인입니다. 이어진 라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연속된 라인이 아니고 나는 라인이 끊어진 라인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끊어진 걸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3.line segment를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다 이어졌는데 그리고 끝에 루프까지 돌리는 거는 라인 루프 3.line 루프를 사용하면 루프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덱스드 지오메트리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라인이나 이런 거는 별로 그런 걸 쓸 일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삼각형입니다. 예를 들면 버텍스가 하나, 0, 1, 2, 3, 4, 5번 버텍스가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내가 나는 삼각형을 어떻게 그리고 싶으면 0, 1, 2로 그리고 싶어. 0, 1, 2로 그리고 싶어. 0, 1,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3, 2, 4로 그리고 싶어. 3, 2, 4
그러면 3, 2, 4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구성하는 인덱스들을 주르륵 만들어 가지고 삼각형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삼각형 프리미티브를 어셈블리 할 수도 있어요. 버퍼 지오메트리 쓰는 방법을 실습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우리 GitHub에서 받은 튜토리얼 코드의 첫 번째 03 wirepoints.html 파일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네, 이렇게 지금 세 가지 갈래로 되어 있는 게 그려져 있어요. 제가 이거를 왜 만들었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뭐 3차원 그래픽 뭘짤때 XYZ 축을 이렇게 표현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디가 X축이고 어디가 Y축이고 어디가 Z축인지 어느 쪽이 양의 방향인지 표현하고 싶다. 이럴 때는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리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제가 물론 단색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에디터로 열어보면 네, HTML 파일은 별로 뭐 다를 게 없습니다. 로테이팅 축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03 wirepoints.js 파일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달라진 부분이 이겁니다. 포인트라고 하는 어레이를 만들었는데 어레이 안에 3차원 벡터를 new로 해서 계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오메트리 안에다가 이 다섯 개의 점을 집어넣는데 무슨 메소드로 집어넣었냐면 버퍼 지오메트리 set from points.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버퍼 지오메트리를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 이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 3.org의 도큐먼트에 가셔서요. 여기서 버퍼를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버퍼 지오메트리가 여기 있죠? 버퍼 지오메트리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버퍼 지오메트리 사용하는 방법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컨스트럭터가 나오는데 버퍼 지오메트리를 부르면 컨스트럭터가 되고 네, 여기에 보면 지금 메소드 중에 하나가 예,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from 뭐 그런 게 있겠죠? from 뭐 있죠? from point 네, 이런 것들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set from points 그냥 set attribute for this buffer geometry를 array of point에다 만든다. 이거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들었던 이론 수업으로부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 뭐냐면 set from joint인데 set from point인데 from point로부터 무엇을 만드냐면 다시 한번요. set from points 어트리뷰트, 버텍스 어트리뷰트를 속성을 정하는데, 버퍼 지오메트리의 속성을 정하는데, 이 포인트의 어레이로부터 정한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코드를 볼게요. 포인트를 정하고요. 포인트 다섯 개를 정하고, 나는 버퍼 지오메트리의 어트리뷰트를 정할 건데, set from points라고 하는 어레이로부터 정할 거야 라고 했던 지오메트리에 그 데이터가 들어갔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3.js는 디폴트로 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트리뷰트 중에 뭐라고 생각할까요? 예, 좌표 포지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좌표들은 버텍스들의 포지션이다 라고 생각하고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집어넣고 나서 그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뭘 했냐면 머티리얼을 하나 만드는데 머티리얼은 라인 머티리얼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티브 어셈블리를 했는데 라인 얘들은 라인이야 라고 했어요. 이 라인은 뭐라고 했냐면 포인트들이 쭉 이어져 있는 라인이에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001에서 0까지 그 다음에 1로 가고요. 다시 원점으로 왔다가 다시 1로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네, XYZ축을 00 일자리 크기 1 단위 벡터로 그린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얘 이름을 axis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불러 생각해 봐요.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 첫 번째, 프리미티브가 웹GL 프리미티브는 포인트, 라인. 그다음에 트라이앵글이 있다고 그랬는데
요거 대신에 제가 밑에다 커멘트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커멘트 한 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머티리얼을 포인트 머티리얼로 바꾸고요. 포인트 머티리얼인데 색깔은 빨간 색깔이고 크기는 0.1이에요. 그리고 뉴 한 다음에 3점 라인은 라인이었는데 포인트스 했어요. 포인트스 했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저장했습니다. 저장하고 네 이게 되죠. 릴로드 해볼게요. 그랬더니 아 이번에는 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 왜 점이 다섯 개를 넣었는데 네 개만 넣나요? 네 개만 보이나요? 이 점이 여기 두 개가 중복돼 있죠. 그래서 라인을 아까 라인을 이렇게 끊어진 세그먼트로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라인 세그먼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지오메트리를 만드는데 라인으로 만든 게 아니라 라인 세그먼트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세그먼트를 만들면 네, 릴로드 해볼게요. 틀렸네요. 세그먼트가 아닌가요? 잠깐만요. 라인을 찾아볼게요. 라인 세그 먼트 S가 붙어야 되는데 요거 계속 여러분들 괴롭힐 겁니다. 복수가 있어야 복수 세그먼트인지 이렇게 하면 두 개만 그려요. 왜 두 개만 그렸나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포인트를 다섯 개 줬잖아요. 그러니까 코드에서 다시 보시면 0에서 0까지 그 다음에 1에서 0까지는 그렸는데 001에서 그린 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리고 싶으면 네, 이 원점을 하나 더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더 집어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네, 우리가 원하는 같은 결과를 저장했죠. 저장하고 넣으면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그먼트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세그먼트 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릴 텐데 두 개씩 이어져서 선을 세 번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선을 세 개 그렸다고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 요 두 번째 거를 예를 들면 멀리 그려요. 2 하면요. 라인 세그먼트스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하나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끊어져서 하나가 멀리 날아가게 되죠. 그런데 다시 원래대로 라인 세그먼트가 아니라 라인 하고 끝나면요 어떻게 되나 뭔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전부 네, 전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이어진 선은 라인이고 이렇게 두 개씩 끊어지는 건 라인 세그먼트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냥 메쉬로 하면 삼각형이 그려질까요? 한번 해볼게요. 네, 메쉬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네, 메쉬로 메쉬로 바꿔보고요. 리로드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나타났는데 삼각형이 나타납니다. 이게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하는 거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면이 어떤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앞에 면이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뒤에 면이고 이렇게 면을 어떤 면으로 앞면으로 정했냐에 따라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게 결정이 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삼각형이나 또는 라인이나 또는 포인트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라인으로 돌려놓을게요. 그리고 좌표도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여기 라인 리드스가 있네. 그러면 라인이 좀 굵게 만들고 싶어. 그럼 3 이렇게 하고 싶어요. 3으로 저장했어요. 그러면 3으로 바뀌느냐 안 바뀝니다. 이거는 이게 웹GL의 일종의 버그는 아닌데 알려진 문제점인데요. 대부분의 브라우저들이 이 라인 위드스를 바꾸는 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3을 하든 4를 하든 5를 하든 변함없이 그냥 굵기 1짜리 선을 그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거는 예전에 OpenGL ES 시절부터 생겼던
한계예요. 그거를 라인 굵기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일이 많고 복잡하고 또 이것에 대한 인증 테스트도 만들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런 기능을 일부를 옵셔널로 해놨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두 번째 예제인데요. 두 번째 예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하나 더 만들어놨어요. Two Triangles HTML이고 튜토리얼 3A예요. 요걸 열어보시면 트라이앵글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 하나가 이렇게 뱅글뱅글 뱅글 돌고 있습니다. 이 코드를 보시면 요겁니다. 이 코드인데요. 보니까 아하 이렇게 돼 있어요. 트라이앵글이 0, 1, 2 좌표를 잘 보시면 이렇게 된 삼각형 왼쪽 구석부터 이렇게 오른쪽 구석으로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 다음 삼각형은 맨 위에서 왼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갔어요. 이렇게 된 삼각형인 것 같아요. 그럼 삼각형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걸 잘 보시면 요 방향으로 돌았고 요 방향으로 이렇게 돌았어요. 그러니까 돌아간 방향이 이렇게 일정해요. 일정한 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 좌표대로 그려보십시오. 순서대로 그려보세요. 그러면 세 개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거를 반시계 방향이 아니게 한번 그려볼게요. 반시계 방향이 아니게.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돌고 있으면 반시계 방향이니까 요거를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순서를 반대로 바꾸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를 5번을 맨 위로 올리고요. 그죠? 그다음에 4번을 그다음에 위로 보내면 거꾸로 돌겠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겠네요. 콤마로 하고요. 네. 이거는 콤마가 없어지죠? 저장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릴로드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만 그려요. 반만 그리는데, 반쪽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합니다. 이거 나중에 배우시게 될 텐데, 이걸 컬링이라고 하는데,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한쪽만 그리세요. 이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을 똑같이 일관성 있게 유지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면을 그릴 때, 삼각형을 이렇게 그린다면, 그 삼각형이 항상, 예를 들면 바깥을 향하게 이렇게 이게 이 오른손 법칙처럼 이렇게 돌아갔을 때이 방향이 항상 바깥쪽을 가리키도록 만들어 주는 게 기본 규칙입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그림이 잘 나와요. 그런데 이 삼각형이 순서가 틀리게 되면 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이 깨지게 됩니다. 다시 원위치 시키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코드를 코멘트로 만들어 놓은 코드가 있어요. 코멘트가 만들어 놓은 코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코드에 보면 버텍스가 6개 있는데 이 버텍스에다가 무엇인가를 했나 봤더니 아이템 사이즈가 3이야. 아이템 사이즈가 3이라는 건 뭐냐면 버텍스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의 버텍스가 있지만 각각의 버텍스마다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 속성이 어트리뷰트 하나가 세 개의 컴포넌트의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X, Y, Z. 그래서 이렇게 알려 주는 겁니다. 지오메트리. 이 지오메트리는 버퍼 지오메트리인데 셋 어트리뷰트 포지션 하고요. 3점 버퍼 어트리뷰트 하고 요 어레이를 어레이가 지금 타입드 어레이죠. 32비트 플로팅 어레이로 돼 있는데 버텍스고 콤마 해놓고 각각의 컴포넌트 3개야. 3개씩 나눠서 생각해야 돼. 각각의 버텍스가 3개 지나서 하나씩 0번 버텍스, 1번 버텍스, 2번 버텍스가 3개씩 지나서 있어라고 하는 걸 설정해 줍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막이 숫자가 다 잘못되면 당연히 그림이 안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머티리얼은 이전 거하고 똑같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버텍스에 들어있는 것들이 포지션이고, 여기다가 이제 포지션 아니고, 다른 걸 추가하고 싶으면, 노말 벡터 같은 걸 추가하고 싶으면, 노말 뭐 이런 거 집어넣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포지션이고, 버텍스 어트리뷰트
파트가 세 개로 구성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정보를 주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꼭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그림을 안 그리게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아까 와이어 포인트에서는 어떻게 그리나요? 봐요. 프롬 포인트라고 했을 때는 프롬 포인트에서 가져올 때는 기본적으로 얘가 포지션이라고 하는 정보를 알고 있어요. 포지션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디폴트로 포지션이라고 설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그릴 때는 네,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설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설정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디폴트는 아니죠. 안 되죠. 왜냐면 이 버텍스라고 하는 어레이에 버퍼에다 준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버퍼에다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지션 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게요. 아까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그랬냐면 삼각형을 어떻게 그릴 수 있다고 했냐면 인덱스로 그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버텍스가 이렇게 생겼는데 예를 들면 요거 두 개입니다.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지우시면 인덱스로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인덱스라는 걸 만들었는데 unsigned integer 16자리 array이고 0, 1, 2예요. 그러니까 0, 1, 2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가는 삼각형이죠. 그 다음에 0, 1, 4 0, 1, 4예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삼각형이 두 개가 그려지는데 조금 이상하게 그리실 것 같아요. 그러면 0, 1, 2, 0, 1, 4로 가지고 그리겠죠. 그럼 어떻게 그리시나 한번 볼까요? 네, 릴로드 이렇게 그리십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왜 저렇게 그릴까? 라고 생각해보시면 0, 1, 2 원래 있던 삼각형을 그리고 0, 1, 4로 그렸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을 버퍼에 인덱스를 줘서 3개씩 짝을 지워서 원하는 삼각형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hank you.